원래 어디에서든 잠깐만. 야, 그 얘기 진짜야? 사람들이 너 탈영병이라던데? 아무래도 너랑 엮이기 전에 우선 제대로 된 답부터 들어야겠어. 내가 또 애국심 빼면 시체라서.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맞아. 사실이야. 난 전선을 무단히 탈했어. 하지만 난 진짜로 애국심 때문에 탈영한 거야. 난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들어봐. 내 오랜 친구 하나가 반기업 시위에 나갔었어. 근데 나한테 근성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 뒤에 직접 유족을 찾아가서 아드님이 적과 싸우다 영웅답게 전사했다고 소식도 전하라고. 그래도 어쨌든 영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식으로 진정서 넣어서 내 의견을 말했거든? 그랬더니 날 강등시키고 임플란트를 전부 뺏어가더라. 그래서 더 좆되기 전에 빠져나온 거야. 아, 왔구나. 잘 왔어. 타, 드라이브 좀 하자.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새끼, 깡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마침 깡 있는 친구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 깡 같은 소리 안 해. 운전대나 똑바로 잡으라고 해. 저 새끼가 운전대만 잡으면 늘 어디 처박히고 끝났다고. 이건 네 차야? 에이, 뭔 소리야. 빌렸지. 망가져도 별 상관없게. 그게 계획이야? 씨발, 어쩐지. 오늘 내 깡은 뭐에 쓰려고 하는데?
보이 이 도시 말인데 완전히 정신 나간 놈들도 살잖아. 다들 여기를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똥통이잖아. 바로잡게 도와줘. 그런가? 뭘 어쩌게? 그 걸그룹 어스크렉스 알지? 일본 여자애들 셋이 레이저 팝 하는 거 있잖아. 아시아에서 대박이야. 근데 거기선 누가 못다. 어쨌든 NUSA 투어를 하는데 내 노래를 커버해서 홍보한다잖아. 이게 말이 돼? 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 못 쓰지. 그래. 그럼 걔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그럼... 그걸 몰라? 왜 X같은지 모르겠어? 됐다. 상관없어. 보면 바로 알게 될 거야. 내 계획이나 들어봐. 어스크리스의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쪽으로 온대. 이럴 때 20세기 고전처럼 해야지. 트럭을 날려버리자. 그럼 콘서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거야. 캐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예전엔 변호사를 한 무더기 보내놓고 정작 지는 수영장에서 엉덩이 까고 썬텐이나 했었지. 못 참도록 족 같았나 봐. 이제 곧 도착이야. 다 왔어. 장비 존나 좋은데? 이건 예술을 위한 싸움이야. 진정한 예술 말이지. 시작하자. 내가 제일 아는데 예술 그딴 거 상관없어. 알았어. 바로 여기서 IV 코마가 죽은 거 알아? 그 DJ 말이야. 투명화한 AV가 리무진을 추적했지. 그 여자랑 리무진은 흔적도 안 남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표적은 그 여자가 아니었어. 바이오테크니카 직원이었지. 죽는 순간까지 따먹고 있었나 봐. 그 꼴 그대로 발견됐지. 여기 내려놔. 좋아. 이제 숨어! 어쩌게? 기다려야지. 자동화된 모듈에 강화된 차량 제어 스파이크까지 전부 경찰 표준 장비잖아. 수류탄도 그렇고. 어디서 구한 거야? 합성 마약이나 특허 출원 중인 최신 오디오복스. 신선한 유발이 멜론을 구하는 곳. 암시장? 아니, 팬들. 저기 보인다. 정확한데. 시작하자. 운전사는 내가 맡을게. 옆놈을 맡아. 트럭에서 끌어내야 돼. 이게 어떤 미쳤어? 일인지는 알지? 뭐 하는 거야? 트럭에서 내려. 손은 잘 보이게 들고 있으라고. 순순히 나와. 괜한 짓만 안 하면 아무 일 없어. 트럭을 잘못 골랐어. 시발 구린. 순순히 나오랬지. 바닥에 엎드려. 또 말하면 어찌 될지 몰라. 어이 친구, 총은 내려놔. 말로 해결하자. 조용히 해! 금방 끝날 거니까. 연병. 액세스 카드 빼서! 뒷문 열어! 가만히 좀 있어! 뻘짓하지 마! 안에 뭐 있어? 오늘 운 좋네, 캐리. 공연 장비가 아주 쌓였는데? 믹서에, 스피커에, 드럼에, 케이블도 엄청나네. 아주 좋아. 딱 걸렸어.
좋아, 친구들. 이제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시발, 당장 꺼지라니까! 빨리!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이 장비들을 연기나는 크롬과 플라스틱 더미로 만들어버리지. 아, 새로운 필살기인가? 음흠, 잘 안 해. 그러니 똑바로 해. 씨발 좋다! 가체안이 더 좋네! 캐리 병신아, 고작 일본 애들 장난감 트럭 가지고 말이야. 솜사탕 갑판대를 날려버린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예전보다 좀 멀쩡해졌네. 이 새끼 잘못하면 못 알아보겠어. 존나 잘 태웠네. 알아줘야겠어. 근데 저런다고 득대는 게 뭐 있어? 그 존만한 년들이 내 노래로 성공하면 또 다른 꿍꿍이가 생길 게 뻔하니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성공하려고 치른 대가를 그 나가요 같은 년들이 내 음악을 훔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촛 같은 씨뻘어지 씹새들. 그래, 그놈의 성공 항상 거기 목매고 살았지. 예전 그대로네. 이런 건 변호사들을 쓰면 훨씬 잘 써지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소리도 하네. 억지 웃음 지으며 서류에 서명하는 짓은 지겹다고. 이번 일이 뭐냐고? 메시지야. 이게 나이트시티다. 이거라고. 씨발 경찰이야. 튀자. 네가 운전해. 나 놀리자고. 해당 구역에 있는 전부대에 알린다. 상황이 종료됐다. 전대원은 순찰로 복귀하라, 우버. 인근 대원에게 알린다. 현재 용의자가 아직 구명대에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쫓긴 게 2020년인데 존이랑 같이 말이야. 그때 우린 머리끝까지 취해 있었는데도 그 새끼들은 우리를 못 잡았어. 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씨발 잡새들. 아직 너무 기뻐하지는 마. 지금도 도망치는 중이니까. 그럼 따돌려. 빨리 할수록 더 좋지. 배고프다. 덤벼라 이 씹새들아! 따돌렸어. 너한테 한두 푼 드린 게 아닌데 돈값은 하네. 잘했어. 돈이나 주고 그러든가. 난 가르니타스에서 내려줘.
캐리 유로다인이 이런 똥통에서 먹는다고? 이봐, 여기 커피가 얼마나 좋은데 거의 타르처럼 진하지. 거기다 단골한테는 유기농 음식도 주고. 자, 내가 살게. 와우, 록스타와 커피라니. 좋지, 뭐든 처음이 있는 거잖아. 사무라이를 처음 시작할 때 기타하고 줄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거든. 안녕, 레이첼. 안녕. 냄새까지 익숙한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알지?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네. 배달도 해? 응, 원래는 했었는데 저번 주에 배달하던 애가 총에 맞아서 벌써 세 번째라 배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무튼 뭐 주문할래? 우린 뭘 사 먹을 돈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길을 건넜지. 거기에 칼리엔테가 있었거든. 음식을 쑤셔넣고 커피를 들이부었어. 조니는 우리가 너무 굶은 데다 약에 쩔어서 노숙자한테서 종이 상자라도 뺏어 먹겠다고 했었지. 물론 개소리였지만. 늘 먹던 거죠, 유로다인 씨? 그래, 에스프레소 더블, 자메이칸 블렌드로. 설탕이나 다른 거 없이. 그래요, 그쪽은? 나도 같은 거로.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요. 아, 젠장. 이제 좀 진정되네. 오, 존나 끝내줬어. 이런 건 멤피스 이후로 처음이야. 마지막 투어 막공이었지. 무대에 섰는데 관중이 뜨겁게. 씨발, 그 어스크렉스 샹년들이 또 생각났어. 여쭤먹었겠지. 걔들이 그렇게 신경 쓰여? 제기를 못 들어주겠네. 첫 단계 최고 히트곡이라니. 염병, 이런 히트곡은 아무나 내잖아. 너도 될걸? 너무 유난인데, 캐리? 쟤들은 그냥 재밌게 네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 소중한 수백만 팬들에게 말이야. 너도 이득이라고? 아니, 그건 절대 아니야. 어스크렉스가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알아? MSM 새끼들이 그년들한테 수백만 애들을 처발라. 세상에, 내놓은 거라고. 그리고 늘 그렇듯 세계가 홀려버렸지. 근데 나까지 끼라고? 글쎄, 내 눈에는 이게 진정한 예술 문제는 아닌데, 돈 문제도 아니고. 넌 두려운 거야, 캐리. 아, 내가 두려운 게 있다면 조니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야. 갑자기 조니 얘긴 왜 하는 거야? 그게 돈이랑 명성 때문에 사무라이를 나갔냐고 했거든. 하지만 아니잖아. 아니, 맞아. 사실이야. 하지만 조니는 내가 기업에 놀아날 거라고도 했었지. 근데 그건 인정하기 싫다는 거네. 어스크렉스 일 말이야. 나도 그년들처럼 상품이라면? 더러운 돈에 빠져 죽는 거라면? 헤엄치는 게 아니라. 캐리, 둘 중 하나를 골라야지. 자유롭고 싶어? 저항하고 싶다고? 그럼 제일 큰 미디어 대기업하고 수백만 에디짜리 계약은 맺지 말았어야지. V, 말이 되냐? 저들이 내 노래의 권리를 산 거지. 날 산 건 아니라고. 그런 말은 안 통해. 계약이 있을 뿐이지 너라는 건 없어. 틀렸어. 내가 그걸 증명해 주지. 제발 그래봐라. 아, 이제 가야겠다. 고마워. 도와줬어. 별 말씀을.